진짜는 아빠 없어요. 엄마만 있다고요. 나 걔네들 찢어놓을 거야. 나도 그 둘 어떻게든 찢어놓고 싶어. 난 자꾸 걔가 내 애 같다. 독서 모임? 아유 그래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구나.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? 이래도 독서 모임이라고 우기실 거예요? 현주야 어디 갔냐? 태경 씨 뭐하는 거예요? 현주야.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김준한테 사과하라뇨. 좀 더 진정성 있고 절실하게. 안 돼요?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사람 대신 제가 무릎 꿇어드릴게요.